안녕하세요. 제이슨 류단 레듀청입니다. 오늘은 르노코리아가 2024년을 맞아 처음 내놓은 연식 변경 모델 2024년형 XM3를 시승합니다. XM3는 세 가지 동력원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시승하는 모델은 2024년형이 되면서 가장 주목할 만한 모델로 바뀐 이테크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사실 XM3는 데뷔 이후로 소소한 변화들만 이어지면서 계속 판매가 되고 있는 모델입니다. 2022년 10월에 처음 출시된 이후로 XM3 하이브리드도 그렇게 큰 변화들은 없었습니다. 조금씩 상품성을 개선하기 위한 일부 변화들이 있었지만은 소비자들이 크게 체감할 만한 그런 변화들은 아니었고요. 사실 이번 2024년형으로 바뀌면서도 약간의 변화들이 있기는 했지만은 차의 특성들을 크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변화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르노코리아 라인업 중에서 가장 새로운 모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경쟁력이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XM3인데요.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형 SUV들 가운데 현대 기아를 제외한 나머지 브랜드에서 나오는 모델 가운데 유일하게 하이브리드 동력계를 갖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식 변경 모델인 만큼 동력계라든가 주행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의 변화들은 거의 없다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주행 감각이라든가 승차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미 2022년 10월에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가 처음 나왔을 때 있었던 시승 행사에서 촬영한 시승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 시승한 적이 있었는데요. 르노 고유의 이테크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력원입니다. 포뮬러 1 기술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는 이테크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어떤 동력계 구성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흥미로운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실제로 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효율을 높이면서 성능도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비교적 잘 갖춰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엔진용으로 4개의 기어 그리고 전기 모터용으로 2개의 기어를 갖추고 있고 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 모터 외에도 보조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맡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제2의 전기 모터까지 갖춘 이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도 다른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변속기의 특성들 이런 것들보다는 동력 전달 효율도 높고 동력 손실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계적 요소가 강조된 변속기가 가질 수 있는 어떤 변속의 충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상당히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행 중에 상당히 자주 일어나게 되는 배터리의 충전과 방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동력계에서도 상당히 충전을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성을 갖추고 있죠. 르노코리아가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를 내놓으면서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라는 식으로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그런 강조점은 그만큼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 가솔린 엔진보다는 전기 모터를 더 자주 사용을 한다는 그런 기술적인 특징을 강조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홍보 문구긴 하지만은 도심 주행에서 75%까지 전기 모터로 달릴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그 정도 비율까지 전기 모터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XM3를 도심 구간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전기 모터가 자주 개입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달리 생각을 해보면은 가장 전기차에 가깝다라는 이런 표현은 전기차의 단점들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가 처음 나왔을 때 시승했던 경험 그리고 지난 가을에 XM3 모든 라인업을 한꺼번에 여러 칼럼니스트들과 비교하면서 시승을 해봤던 그런 경험들을 비춰보면은 실제로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높은 연비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일반 도심 구간에서는 20km가 넘는 연비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금처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상당히 추운 이런 날씨에서는 전기차와 비슷한 약점들을 보여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겨울철의 추운 날씨 속에서는 전기차의 배터리가 화학작용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충전을 충분히 하더라도 제대로 전기에너지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게다가 히터를 사용할 때에도 상당 부분은 전기 배터리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실질적으로 주행 가는 거리가 줄어든다라는 그런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는 한 가지 겨울철에 좀 취약한 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전기 모터와 내연기관을 함께 갖추고 있는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히터의 작동을 대부분 내연기관의 냉각수의 열을 이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운 곳에서 오랫동안 차를 세워놓은 뒤에 시동을 걸었다 할 때에는 히터를 작동시키면은 적정 온도에 이를 때까지 엔진을 계속 작동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모터를 작동시킬 때 필요한 배터리가 충분히 충전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엔진은 계속 작동이 되는 그런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되죠. 물론 단순히 충전만 하는 경우에는 엔진이 거의 공회전에 가까운 회전수를 유지하기 때문에 연료 소모량 자체는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온이 높은 다른 계절에는 굳이 작동하지 않아도 되는 엔진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연료 소모가 다른 계절보다는 더 많아지는 그런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주행 중에도 실내 온도가 좀 떨어진다고 했을 때에는 히터가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 충전량이 웬만큼 쌓여 있는데도 엔진이 작동하는 경우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주행 중에 시동이 걸릴 때에는 시동이 걸린 직후에 회전수가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엔진이 개입을 하는 경우에는 조금 엔진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방음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자극적인 소리가 들진 않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회전수가 올라간 상태의 가솔린 엔진은 어느 정도 좀 시끄러운 그런 소리들이 나기 때문에 약간은 좀 거슬리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구동계 쪽에서 들리는 소음은 이 정도의 소형 SUV치고는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물론 전기 모터로만 달리고 있을 때에는 상당히 조용한 편이죠. 주행 중에는 전기 모터가 작동을 한다든가 엔진이 작동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동력원에 어떤 번갈아 가면서 작동을 할 때의 어떤 변화 과정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매끄럽게 이루어집니다. 주행 모드는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하는 에코 모드가 있고요. 조금 더 주행 감각을 스포티하게 만들어주는 스포트 모드가 있습니다. 동력계 작동 특성을 보면 에코 모드는 전기 모터 쪽에 좀 더 비중을 두는 그런 동력계 작동 특성을 보여주고요. 스포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엔진 위주의 작동 특성을 보이기는 하지만은 엔진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 모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두 동력원의 시너지를 더 잘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설정이 이루어집니다. 스포트 모드에서는 가속 반응도 빨라지고 스티어링 감각도 조금 더 묵직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운전하고 싶은 분들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성능을 냅니다. 사실 이테크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쓰인 어떤 전기 모터와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출력 자체는 가솔린 엔진이 조금 더 높지만은 전기 모터 같은 경우에는 토크가 조금 더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동력원이 함께 힘을 낸다고 했을 때에는 토크가 어느 정도 좀 높은 수준으로 나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가솔린 엔진만 작동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토크 자체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크기의 차를 끌 때 힘의 여유가 아주 좀 넉넉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지만은 반대로 전기 모터만 작동할 때에는 토크가 충분히 뒷받침되기 때문에 성능면에서 그렇게 아쉽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을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큰 토크가 필요한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할 때라든가 저속에서 속도를 높여 나갈 때 주행 중에 가속을 해야 될 때 이럴 때에는 전기 모터만 사용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충분한 토크가 나오기 때문에 가속면에서 특별하게 아쉬운 점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스포트 모드로 설정을 했을 때에는 그보다 조금 더 엔진과 전기 모터가 함께 작동을 하면서 더 높은 토크를 내기 때문에 이 정도 차에서는 일반적인
가솔린 엔진만 얹은 차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수준의 가속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고요. SUV 성격에 가까운 차지만은 승차감은 상당히 탄탄한 편입니다. 차체의 위아래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차체가 낮은 승용차들과 비교를 했을 때에는 이 움직임의 폭이 조금 더 큰 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런 특성들은 상당히 좀 잘 움직임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잘 맞춰져 있고요. 그래서 과속방지턱 같은 요철을 지난 뒤에는 차체가 약간 좀 통통 튀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요철을 지난 뒤에 차체가 바로잡는 그런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안정감 있게 달릴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기에는 충분하고요. SUV의 성격을 어느 정도 가미한 그런 차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특성 자체는 승용차에 가깝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형차에 맞춰서 설계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만든 모델이긴 하지만은 소형차라고 하기에는 좀 차체의 덩치가 큰 편이죠. 그러면서도 어떤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한계 안에서 차의 어떤 안정감이라든가 핸들링 이런 부분까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잘 다듬어 놓은 게 차를 다루기 좋다라는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상당히 잘 만들어 놓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유럽차들 이 프랑스 업체들이 잘 만드는 이 소형차들이 가지고 있는 탄력 있으면서도 민첩한 그런 스티어링 감각과 핸들링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차를 다루는 맛은 꽤 괜찮은 편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유럽 C세그먼트 소형차들과 비교하면 차체 폭도 넓고 휠베이스도 길기 때문에 그와 비교하면 차의 덩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여유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은 전반적인 움직임은 상당히 민첩하고 날렵한 편입니다. 충돌 안전성이라든가 앞쪽 스티어링 반응의 민첩성을 도와줄 수 있는 보조적인 차체 구조물이 이 스트럿 타워 이 안쪽과 벌크헤드를 이어주는 그런 부분들도 엔진룸을 여러 번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업체의 몇몇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볼 수 있는 이 회생제동을 조절할 수 있는 패드는 XM3 테크 하이브리드에는 없습니다. 대신 이 기어 셀렉터를 이용을 해서 회생제동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B모드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드라이브 레인지에 놓고 운전을 할 때 약하게 회생제동이 작동을 하고 기어 셀렉터를 한 번 더 아래로 당겨서 B모드로 설정을 하면은 회생제동이 강하게 작동을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B 레인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내리막길에서도 또 속도가 줄어들 정도로 비교적 강하게 회생제동이 작동을 하는데요. 대신 속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기는 해도 완전히 정지까지 도와주지는 않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원페달 드라이빙까지는 구현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정지할 때에는 브레이크 페달을 살짝 밟아줘야 되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나 계기판 이런 부분들의 어떤 조작 편의성 그리고 메뉴 구성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처음 이 시스템이 선보였을 때와 비교를 했을 때에는 조금 더 나아진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OS라든가 인터페이스 개념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선보지 않는 이상은 크게 나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용 편의성을 신경 쓴 부분들도 어느 정도 엿보이기는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비교를 하면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새로운 다른 경쟁 업체들의 시스템들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더 뒤처지는 느낌이 강해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가 살짝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관심들, 그 시장에서의 요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지금의 시장 현실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은 높은 가격 때문에 소비자들이 선뜻 접근하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던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가 이번 2024년형이 되면서 가격을 낮추고 비교적 국내에서 핵심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차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값을 맞춘 것은 상당히 좀 잘한 결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 자체는 어느 정도 장점을 갖고 있었지만 모델 자체의 값이 경쟁 모델에 비해서 좀 더 비싸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만큼
어떤 격차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다른 모델들로 시선을 돌렸던 소비자들이 이번에 값을 내리면서 어느 정도 경쟁 모델과 비슷한 가격대로 맞춰진 2024년형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를 보고 조금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격을 인하하기 전에 좀 더 비싼 값을 주고 샀던 소비자들은 상당히 좀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로라 프로젝트의 결실인 새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라인업으로 별다른 새 모델, 별다른 변화 없는 모델 구성만으로 버텨야 되는 르노 코리아 입장에서는 기존 소비자들의 비난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서라도 어떤 새로운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미끼를 계속 던져줘야 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르노 코리아에게 필요했던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는 좀 글로벌 메이커로서의 어느 정도 면모를 갖추고 있는 현대 기아의 모델들과 비교를 하면은 정도 좀 세련미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하이브리드 시스템 이 자체의 특성만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여전히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고 차를 모는 사람 입장에서는 차를 다루는 재미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가 시장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르노코리아의 2024년형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 시승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이슨 뉴단의 류청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